테나시아는 김지원 기자, 설파일럿 요즘가. 족 사진 제공는 SBS SBS 가설연유용. 가족이 둘러앉아 편하게 볼 수 있는 기존 2인기에 능들을 알차게 편성했다. 연휴의 첫 선을 보이는 파일럿은 SBS 위강점인 관찰의 능이다. 이번에는 삼촌 이모 고모와 조카 사이를 살펴본다. 열혈 조카바보 3인이 공감 100회가. 종리하기오는 5일과 6일 오후 6시 한회씩 방송. 되는 SBS 설파일럿 요즘 가족 조카면 조카. 다 이하 요즘 가족 능각양각색다양. 한 형태로 변화되는 요즘 가족들의 삶을 들여 다보여가족의 의미를 되새긴다. 조카바보, 늘 자처하는 김원희, 홍석천, 김지민 이외모와 넘치는 끼, 재능까지 쏙 빼닮은 조카들과의 일상을 공개한다. 홍석천은 10여 년 전 이혼한 누나, 위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평소 넘치는 게 성과 톡톡 튀는 감각을 자랑하지만 조카 딸 앞에서 능보수적인 아빠가 된다. 6명의 조카가 있는 이모 김지민은 육아달인이라 자신하지만 내 살 조카에게 쩔쩔 매며금세 체력이 바닥난다. 김원희는 소금의 양조절에 실패해 짜디짠 염정기 밥을 내놓아 3남매 조카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딩크족인 김원희 부부는 조카들이 자식과다. 늠없다. 며의 뜻한 애정을 드러낸다. 김원남. 현은 조카들과 여행을 준비하는 아내를 돕는다. 세 사람은 각각 조카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들의 육아 체험기, 결혼과 출산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올 예정이다. 저녁 후 열린 행보를 이어가며 예능대세로 활약하고 있는 안광희가 스튜디오에서 이들의 체험기 함께 보며 웃음을 보탠다. 설 특집으로 편성된 런닝맨 V부터 골목식당 동상이 몽이 가로 채널 사진 제공 는 SBS 런닝맨 골목식당 동상이 몽이 따뜻한 숨 힐링 오는 3일 오후 5시에는 런닝맨 이 설 특집 진짜 왕찾기 레이스로 꾸며진다. 정의로 보아라 바쁨 등 SBS 세월아 드라마 해치 위주역들이 출연한다. 정의로는 소찌 해제우 천 예능 출연이 런닝맨이 됐다. 와 나는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입담으로 노련한 예능 암을 선보인다. 권율은 춤이면 춤 노래 명록 내로 어떤 요구에 도움을 사리지 않는 활약의 별 심여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한다. 예능 첫 출연인 박훈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고말 태모 두루룩게 만든다. 기존에 방송한 인기에는 들으려니 내내 몰아볼 수도 있다. 백종원의 꽃 식당은 힐링 식당 꽃길 식당 등의 콘 트로 방송을 내보낸다.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가게 논란과 화제의 중심이 됐던 가게 이야기를 모았다. 힐링 식당 편은 4일 오후 5시 5분 꽃길 식당 편은 6일 오후 4시 35분 방송된다. 가로 채널 위양세영이 골 식당 포방터 시장 편에서 소개된 가게를 찾아 간 이야기도 한 번 더 전파를 탄다. 방송은 4일 오후 전 11시 30분이다. 동상이몽 이는 인교 진소 이현 부부 이야기를 모아 4일 오후 2시 4분에 보낸다. 또한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는 더팬 스페셜 비하인드 스테이지 불타는 청춘 정글의 법칙 집사부일체 등 인기 예능 이연달아 특집으로 방송된다. 미 우누리 새끼는 6일 오후 12시 45분부터 스페 셜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황후의 품격 고 6일 오후 2시 15분부터 스페셜로 4회 연속 방송된다. 김지원 기자 BLLA@TNA.SIA.CO.KR 테나시아 무단전 제재 배포금